안녕하세요. 뚜벅이 여행의 길잡이 마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KTX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할 때 A열을 선택하면 이렇게 동해안을 지날 때 바다를 보며 갈수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만나는 바다. 와, 감동입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간이역에서 이렇게 멋진 역으로 탈바꿈한 여기는 정동진역입니다. 서울역에서 2시간 10분, 청량리역에서 1시간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제 떠나볼까요? 청량리역에서 환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가면 전철 맨 앞칸에 타면 환승하기 편해요. KTX 이정표를 따라 앞으로 계속 가세요. 열차 타는 곳 표시를 따라 그대로 가서 표를 찍고 나가면 엘베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3층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엘베에서 나가면 바로 앞이 청량리 역사입니다. 출발 15분 전에 승강장 홈으로 갑니다. 정동진으로 가려면 6번 홈에서 동해 방향 열차를 타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오는 열차라 2분만 정차하니 서두르세요. KTX 열차는 항상 쾌적하지요. 앞좌석 등받이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어 충전하며 갑니다. 강원도에 들어서면 풍경이 훨씬 좋아지지요. 드디어 동해를 끼고 바다를 보며 가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좋으네요. 벌써부터 기대 가득입니다.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나타나는 곳, 승강장이 열차보다 바다 쪽으로 있는 정동진역에 내렸습니다. 멋진 풍광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마다 사진 찍기 바쁩니다. 열차를 타고 오지 않았을 땐 입장료 1,000원을 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어찌나 예쁘던지 우리도 여기에서 나갈 줄을 모르고 계속 사진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래시계 덕에 유명해진 소나무화도 찍고 승강장은 멋져졌는데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에 철로가 있네요. 레일바이크가 다니고 있어요. 저렇게나 멋지고 낭만이 흐를 수가. 우리도 레일바이크 타야지요. 짐을 레일바이크 쪽에 맡겨두는 곳이 있었어요. 바다를 보며 달리는 기분 너무 좋아요. 움직이는 탈 것에서 보는 풍경은 완전히 기분이 다르답니다. 항상 오늘이 제일 기쁜 날. 정동진 레일바이크는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발을 젓지 않아도 되고, 요금은 4인승 35,000원입니다. 이제 역사에서 나와 해변으로 나가 짐은 한쪽에 모아놓고, 바다를 만끽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물이 맑고 이쁠까요? 오늘 밤 묵을 배 호텔이 멀리 보입니다. 이렇게나 짙은 파란 바다는 처음 본듯 빠져듭니다. 폐열차로 만든 시간 박물관도 있네요. 정동진 해변에서 실컷 지내고 배호텔로 걸어갑니다. 생각보다 머니 택시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금은 기본 요금입니다. 호텔까지 올라오니 정동진역에서 탈수 있는 버스 시간표가 있었어요. 시간표는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올라와 보니 더 멋진 호텔입니다. 숙박은 않고 호텔만 즐길 뿐은 입장료 5,000원을 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룸으로 들어가니 와, 바다다. 루프탑에 먼저 올라가 봅니다. 저 아래에 보이는 범선의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가야지요. 선크루즈에서 연결되는 브릿지를 통해서 가면 비치크루즈 호텔입니다. 비치크루즈 호텔의 로비가 참 멋져요. 밖으로 나섭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범선 횟집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보니 선크루즈와 비치크루즈가 잘 보여요. 횟집으로 들어가는 길조차 낭만적이에요. 노을이 내려앉은 바다를 보며 범선 횟집으로 들어섭니다. 사방으로 바다가 탁 트인 곳에서 싱싱한 회로 정말 잊을 수 없는 즐거운 만찬입니다. 밤 풍경이 더욱더 멋지네요. 이튿날 아침 방에서 보는 해돋이인데요. 구름이 끼어 구름에서 올라오는 해돋이여서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2022년 1월 12일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해돋이 사진을 올립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체크아웃 하러 갑니다. 오후에 비치크루즈 쪽으로 나갈 거라 이곳에서 체크아웃 하고 짐도 맡기고 선크루즈 쪽 정원에 나가 놀아요. 선크루즈 호텔 밖으로 나가 주차장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 바다 부채길이 시작됩니다. 바다 부채길은 심곡항까지 걷는 2.6km의 아름다운 해안도로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5,000원, 경로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 반드시 다녀온 후에 입장하세요. 짙푸른 바다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이 길이 어찌나 좋은지요. 저 멀리 부채바위가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부채바위로 부채길이라는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부채를 쫙 편 것 같은 모양입니다. 1시간 반 만에 심곡항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선크루즈로 갈 마실 버스가 있어요. 시간표는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시간이 안 맞아 택시를 불러탔는데 요금은 5,000원 나왔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 참 운이 좋았지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 사방으로 펼쳐진 비 오는 바다를 잊을 수가 없어요. 8층의 레스토랑으로 점심 식사하러 올라갑니다. 바다를 보며 먹는 점심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층 더 올라가 회전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이제 비치 크루즈 뒤쪽에 조각공원으로 나갑니다. 조각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비치 크루즈에 맡겨놓았던 짐을 찾아 정동진 해변 쪽으로 10분 직진합니다. 모래시계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정동진 출발 KTX가 하루에 네 편밖에 없어 누리로를 타고 강릉으로 가면 KTX가 좀더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동진 역사도 초저녁잠에 조는 듯 보이네요. 7시 31분 KTX를 타고 서울로 출발합니다. 당일로도 충분한 정동진과 선크루즈 여행, 정말 멋진 힐링 여행 강추합니다. 모든 자세한 것은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그럼 뚜벅이 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